8등신 이선희 씨. 가수를 향한 열정 하나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출을 했다는 그녀. 심지어 이선희 씨의 성량과 음색을 그대로 닮았다는데요. 좋네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스타일이신가요? 뭐 어쨌든 노래로 따져봤을 때. 노래 따져봤을 때? 저 뭔가 그 되게 그 이게 1라운드가 어렵죠? 그러네요. 아이가 잘할 수 있다고 보니까 다 잘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8등신 이선희 씨 만나봤고요. 가수가 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실력자일까요? 8등신 이선희의 립싱크 무대. 실력자입니다. 음악 주세요. 뭐야? 뭐야? 여기네, 여기네, 여기. 오. 진짜로? 진짜로? 야. 이선희 씨 아름다운 강사를 보고 연습한 게 아니라 BMK 씨의 아름다운 강사를 보고 BMK 씨. 아니 근데 이거를 하셨어 이거를. 아니 온몸으로 노래를 하시네요. 네. 온몸으로. K 씨 어땠어요? 네. 아 근데 립싱크 저렇게까지 맞을 수 있나? 아 일단 목소리가 약간 내가 보기엔 중국에 있다 오신 분이 맞는 것 같고. 아 목소리가요? 응. 어느 부분에서요? 야. 네. 죄송해요. 아니 나 궁금해서 음악의 신한테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 이선희 씨는 아니실 것 같아요. 음치이실 것 같아요. 이선희 씨는 실력자, 정말 실력자. 아니 뻔뻔하게 웃긴 분이신 거예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노래는 못 하시고 왜냐면 어떤 노래 잘하는 분들은 몸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아까 정말 뻣뻣하셨어요. 아 이거 참. 긴장하겠네 이거. 제가 본 음치는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아니야 아니. 이선희 이선희 아,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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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아 왜 어 탁월 이선희 씨부터 진실의 무대로 이동해주시죠. 이번에도 실력자면은 정말 시즌 2에서 기록이죠.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예. 진실의 무대야 쪼개져. 그녀는 정말 이선희를 좋아하는 가수 지망생일지. 음치 음치 실력자야. 음치야. 아 일곱 명인데 세 명 연속 틀리진 않겠지. 음치 같아. 아 진짜 한국말 못 하실 것 같아 왠지. 자 목소리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래하고 싶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 와 목소리랑 시간 똑같잖아 아까 노래하는 거랑. 피땀 흘려서 연습했던 지금 여기서 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음치여야 되는데. 음치야 음치. 아 진짜 모르겠네. 자, 어쨌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음치일 거 음치일 것 같아. 음치일 것 같아. 뻔뻔하게 웃긴 분이신 거예요. 아까 정말 뻣뻣하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능국에 있다 오신 분이 맞는 것 같고 너무 잘 맞춰서 너무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음치 음치. 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울 수 없나 그날. 어떡해 아 옛날
아니 케이윌 씨 지금 한 명도 못 찾았어요. 아 왜 내 말 좀 들어줘. 진짜 멘붕이야.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아, 그렇죠. 중국에서 유학생을 했어요. 아,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선희 선배님 노래 듣고 자라고 제가 노래를 시작한 계기도 이선희 선배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희 씨의 노래를 다른 노래를 혹시 부탁드리면 가능할까요? 네. 기대된다.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자, 앞으로의 꿈은? 이선희 선배님처럼 최고의 가수가 돼서 선배님과 같이 한 무대에 서고 싶고 또 나중에는 케일 선배님도 같이 네. 무대에 서고 아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저희 너무 뽑아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안타깝지만 8등신 이선희는 실력자였습니다. 아, 미안합니다.